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22년 이후에 현대기아의 PBR은 과거 흐름과 비교할 때 다소 할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리 상승 지속 때문에 COE가 상승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 기간과 이에 따라서 지배주주 순이익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ROE 하락으로 비춰졌고 엔화가치 하락에 따른 판매 경쟁 약화 우려 때문에 ROE도 하락한다고 또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사, 뭐 현대차나 기아의 PBR은 이러한 할인을 상당 부분 최근에 해소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 16년, 22년 수준의 전반적인 PBR이 예상 올해 ROE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은 그때 당시에 80% 정도 수준의 현대차가 올라와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당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일부 있었던 자사주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구간인데요. 역시 뭐 재고나 인센티브가 여전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침투를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BEV 시장에서 일단은 최근에 약간 수요의 부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PBR 완전 할인의 어떤 완전 해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넥스 레벨로 넘어가게 되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부분에서 모두가 환영하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대차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이 때문인데요. 그 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 인도 시장의 IPO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용 관련된 현금 가운데 한 5, 6조 원 정도가 만약에 자사주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진다면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이고요. 공격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발행 주식수 축소, ROE 상승으로 대규모 주가 부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의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현대차의 올해 추정 ROE는 9.5% 정도 추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새로운 자사주가 매입이 되면 ROE가 10%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 현대차가 10% 이상 ROE 실현 시점에서는 PBR이 한 배 이상의 거래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2009년부터 14년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한 0.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현대차의 기말 현금 보유액은 19조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 5, 6조 정도의 추가적인 신규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발표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PBR 한배 보유가 정당화된 수 있다면 현대차의 우선주 합산 관련된 시가총액은 약 100조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시가총액 대비 상당히 상승폭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 또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주주배정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면 지배구조 개편에 8부 능선을 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에 대한 열려있다는 부분에 대한 추정인데요. 현대차는 늦어도 5월 또는 6월 진행될 24년 CEO 인베스터 데이 전에 새로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음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넥스트 레벨 주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저 PBR 관련주로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상승할 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